안녕하세요. 생기발랄한 배우 이수경입니다. 제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법은 느리게 시작하기입니다.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틈틈이 걷기 운동을 합니다. 여유로울 땐 보통 집안 청소를 합니다.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. 외출을 할 때 저는 꼭 물과 마스크를 항상 챙깁니다.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은 우먼센스 7월호 커버지 촬영입니다. 종달새? 평상시 입어보지 못하는 의상이어서요. 쉬폰 소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여리여리한 의상을 평상시 잘 안 입거든요. 좀 색다른 의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. 최근에 가장 기대되는 일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? 이제 컬러 테라피를 배울 건데요. 컬러 테라피가 뭐냐면요, 심리적인 거의 연장선인데요. 나한테 가장 맞는 색깔도 있고요.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컬러, 내가 어떤 컬러를 걸으면 그거의 어떤 심리 상태인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고 밝은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서 노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긴 하루 끝. 아니 그게 아니라 긴 하루 끝에. 집안일 마무리를 할 수 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. 근데 드라마 촬영하는 것 때문에 집 정리를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 중인데 이제 항상 기다려지는 게 집 정리예요, 요새는. 오늘은 어디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까?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오늘을 마무리 잘했다는 것 같아요. 근데 인생이란 긴 하루랑 같아요. 하루의 시작을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눈 감는 걸로 끝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인생도 태어났을 때 눈 떠서 시작해서 마무리를 눈 감는 걸로 끝내는 거랑 긴 하루랑 똑같다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이수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